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4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저는 본 말씀 욥기 34장 34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고 공감해 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감정적으로 뭔가가 해소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아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은 조금 이와 달랐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자로서 욥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욥이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그 의로움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탄식을 오해했지요.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할 뿐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그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이 고난이 왔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 모든 대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의 앞에 자신의 상황들을 호소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이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호소를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불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욥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 욥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욥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을 지혜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있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라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욥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욥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불평만 늘어놓으니 끝까지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생각에 자신은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이제는 심판자가 된 듯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더 괴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와 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속이 타고 우리의 영혼이 녹아버리는 듯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나쁜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엘리후와 세 친구들은 이 욥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으로 서 있고 사탄 앞에서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참된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친구라고 하면서도 욥과 함께 앉아서 그의 고난을 함께 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깎아내리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그들을 판단하기를 욥기 1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명목상 그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던 욥을 찾아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을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보시고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도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그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욥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밖에는 그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또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인간 위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완벽히 위로해 주실 분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